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와우! 굿잡. 제가 오늘은 캠핑카가 아닌 이걸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보십시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가. 전시장이에요. 전시장. 이동식주택 전시장. 굿잡.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대박. 멋있죠?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아궁이가 있고 찜질방? 사우나? 뭐 그런 느낌. 연기가 아까 나왔어요. 실제로. 굿잡. 아, 예쁘죠? 이렇게. 쫙. 쫙. 와, 무슨 마을에 온 것 같다. 약간 이국적인 느낌? 이국적인 약간 외국에 있는 마을, 작은 마을에 온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불쑥 찾아오기 때문에 많이 까입니다. 오늘도 걱정은 되지만, 일단. 아, 뭐, 보러 온 거니까요. 그쵸? 네.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와우! 굿잡. 나는 우리 사장님한테 몰라도 난 설명을 할 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네. 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 이것저것 좀 그러는. 아, 그런 저는 꾸며진 것도 저희 채널에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네. TV를 나오게 한다고 그러니까 전혀 나는 그걸 싫다고.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 나쁘게는 안 하겠습니다, 절대. 그냥 저는 지나가다 들린 거고 맞잖아요. 제가 뭐 사전 협의된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돈이 없지만 이제 50 되기 전에 시골에 조그만 땅땡이 하나 사서 이 농막을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니까 소개 좀 해주시면. 겉에는 요거하고 똑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내부는 컨테이너하고 똑같은 게 이제 360만원짜리인데 이렇게 요거를 이제 이쁘게 요렇게 사이딩하고 이제 바꾸신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렇진 않고 이제 파이프로 구조물 잡아서. 아니 새로 만드신 거구나. 네. 샌드위치 판넬 붙이고 맞죠, 이제 맞죠. 해서 만든 건데. 네네. 이제 밖에는 이 형태로 이 모델이고. 네네. 내부는 요 컨테이너 이제 속 모델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360만원짜리고. 네네. 이것도 한번 소개할까요? 아, 컨테이너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한번 살짝 열어봐주시면. 180이잖아요, 그죠? 네, 185만원. 180만원. 새 거. 네. 아, 요렇게. 뜨거워. 확실히 덥다, 이게.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건. 예. 야, 씨. 철판에 불 질러놓은 것 때문에. 아, 진짜 덥네요, 이건. 근데 뭐, 그래도 에어컨 떼면은, 또 히터 떼면은, 되니까. 이거의 용도로, 간이로 쓰는 용도니까. 창고의 개념이 강하죠, 이건. 예. 이거는, 예, 주거의 목적보다는, 창고나 간이 사무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덥습니다. 3m, 6m죠? 네. 어우, 시원해. 180만원, 이거, 부가세 별도. 요거에 만약에 여기에 단열 시공도 가능하신가요? 네, 여기서 단열 시공 가능합니다. 그럼 단열 시공하면 얼마예요? 그냥 봐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대략적으로. 단열 흙에 매 있으니까요. 유리, 이제, 이중창 끼워야 되고. 아. 거기에 이제 많이 올라가죠. 그쵸. 그럴 바에야 저렇게, 네. 저런 걸로 가는 게, 네. 맞죠. TV 생생정보통이니, 뭐. 서민갑부. 이런 데는 계속 와요, 연락. 아, 안 하겠다고? 안 한다. 아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는 안 한다고. 무례하게 또, 저의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257번지 가나 콘테이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굿잡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